경찰. 아 예. 예. 네, 예. 안녕하세요. 어, 차장 관리사 지금. 차 여기 카라. 차 사람. 예. 아 예. 어 경찰 배경. 우리 뭔 일이 있는지 아나 보다. 사람들 다 쳐다보네. 사장님. 아, 예. 예. 산에 가셔가지고 돌아오시오. 예. 아이고. 아니 저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했는데 주사를 했는데 아이고 옆에 표창줘야 되지 않느냐. 아. 나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봤어요. 그러니까 저 문이더만 그 한 대가. 앉아서 우리 얘기해서 그다음에 그 우리 감사장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저들이 그래서 막 찾으러 다니네요. 아 진짜요? 아유, 네. 그래서 인적상 우리 좀 알아서 아이 엄마 욕해요. 아니 씨, 이따 얘기하자. 아 나 진짜 씨. 아니 여기 강당 온 사람이 아니라니까. 몇 번을 여기 살고 있어요. 살고 있는데 생각해봐. 여기 뭐 뒤에서 젊은 사람이 놀아? 당연히 일하지. 그날 그 여기 엄청 효녀야. 그 저기가 그 딸이 엄청 효녀야고. 볼일 보러 제주도 일 때문에 제주도 나갔을 적에 가게 보고 있었던 거야. 가게 보고 있으면 당연히 어? 아빠는 그 서울 쪽에서 일하고 하니까. 아 다시 진짜 그 원래 큰 애들끼리 이렇게 나와서 놀거든요. 예. 근데 무슨 씨 부모는 술 처먹고 뭐랬냐 이거. 왜 그런 덕글을 달고 있어. 상처 없게 진짜. 네가 들어야겠다. 경찰서라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좋은 일 좋습니다. 이참장 귀하는 평소 검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여 오셨으며 혹시 물에 빠진 어린이들을 구조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강력함으로 이해 부탁합니다. 오늘 법추위 대도 고맙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사진 찰칵.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모두 사진. 표창장이네. 표창장. 어 여러분들 그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이가 추자위에 놀러 와갖고 그냥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술 먹고 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방치해갖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. 여기 사는 아이들입니다. 근데 이제 아이들이 물가에서 구명조끼 얘기하시는데 구명조끼를 아이들이 놀 때도 하게 되면 여기 학교 다닐 때도 해야 되고 365일 해야 돼요. 여긴 다 물가입니다. 섬이 작아요. 바로 집 앞이 물이고 놀 수 있는 장소가 한 곳밖에 없어요. 아이들은요. 그럼 맨날 놀 때마다 구명조끼를 할 수 없죠.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아이 어머니가 추자도에서 소문난 효녀입니다. 효녀. 그날 마침 형님이 일이 생겨가지고 제주도에 급하게 나가시면서 아버지 가게가 비어있기 때문에 가게를 보러 나간 거예요. 그 나간 사이에 이제 그 원래 이제 저희 아프리카에 라이브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에 보면 애들 대여섯 명이 큰 애들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포함했고 대여섯 명이 놀러 나온 거예요. 놀러 나와서 아이들이 한참 놀았어요. 놀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닐장갑에 물을 담아놓은 게 이렇게 물 쪽으로 이렇게 날아갔나 봐. 물 담아서 놀고 그랬나 봐. 그러니까 그걸 집으러 가다가 아이가 빠졌는데 우왕자리가 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쓸린 거죠. 그래서 못 잡고 해갖고 아이들이 이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아이들은 동네에서 그 옆집 아이예요. 우왕년이 옆집 아이들 이렇게 해갖고 동생 잘 데리고 놀아 해갖고 놀아요. 동네에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피서 온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부모는 뭐했니 뭐 이런 욕을 하시는 분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예, 그분들은 저희가 다 삭제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자도에 와서 제일 처음에 알게 된 형님이에요. 그리고 그 형님을 통해서 또 봉이 형님을 안 거고요. 그래갖고 우리 셋이 삼형제랑 마찬가지로 친형제처럼 지내요.
우리한테 정말 큰 도움을 주셨던 형님이에요. 진짜 뭐 낚싯대 불을 좀 다 고쳐주고 미팝통 바다에 빠지면 와갖고 그 건져주시고 처음에 집으로 또 초대해갖고 우리 같이 삼겹살도 먹고 막 그랬을 정도로 엄청 친한 형님입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번 일에 조금이나마 진짜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저희는 행복합니다. 그러니까 예 뭐 그 말도 안 되는 뭐 부모는 뭐 했니 이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수자도에 살면서 365일 낚시하면서 여러분들 부부의 집시 생활 라이프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캠낚시기에서 바바 많이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아이는 다식시켜졌고요. 뭐 그 영상에서 보셨죠? 그 울었던 여자아이 트라우마 걱정하시는 분 있는데 그 우리 이제 라이브 영상에는 한참 뒤에 애가 나와갖고 막 까불고 놀고 그랬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 애도 진짜 많이 놀래가지고 나 꼭 안고 있다가 할머니가 오니까 그제서야 손을 놓고 간 거지 막 옷 갈아입히는데도 계속 여길 잡고 있을 정도로 애는 많이 놀랬었어요. 예,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예, 아이가 울지도 않는다고 예, 연기자 잘 썼다고 연기자 썼으면 애가 울어야죠. 그런 주장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. 우리는 라이브 저희는 라이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주작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. 예, 그런 얘기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아이가 울지도 않네 연기자 잘 썼다고 끝나고 돈은 좋니?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 있다.